저는 악어형밖에 모르는 바보예요. 나도 몰라 나도. 나밖에 몰라? 왜 저러는 거야? 어? 악어님 둘이 사귀어요? 아니 제 여자 좋아해. 제 여자 좋아하는데 지금 방송이라 나 좋아한다는 거라고. 초범님 금방. 뭐 내가 여자야. 죄송합니다. 그게 뭔 갑자기 금방 없는 드립들이에요. 자 오늘 또 재미나게 해보자고. 어 꽃피님도 들어오셨나요? 안녕하세요. 아 꽃피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들 마인크래프트 접속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마 갑자기. 늪진에서 가장 놀래라. 거대한 남자 핑맨. 거대하죠? 늪진에서 가장 거대한 남자입니다. 제가 늪진을 아닌 거를 감사해야겠네요. 뭔 사람들 다시? 뭔 소리야? 저 남은. 아 핑맨님. 이상해. 목욕탕 가서 키 재실? 키요? 왜 키를 목욕탕 가서 재? 근데. 글났다. 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서. 응? 배치기 적용이 안 됐다. 멋있어. 아 천천히 해요. 네. 초범님이 준비 제대로 안 해봤대요. 괜찮아요 초범님. 벌점 1점 가겠습니다. 조금네요. 여차하면 이 세 분과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. 네. 제가 사죄의 의미로 스님님이랑 우결을 하겠습니다. 오,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. 갑자기 무슨 죄야. 우리 누나 드디어 장가 가겠다. 장가 간다고? 쌍화를 좋아해요. 부러워. 아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에... 아빠 멤버가 여자 넷에 남자 넷이네요. 아 그냥 그렇다고요? 아 의도한 건가 해가지고. 정말 1도 몰랐어요. 사실 은밀한 소개팅이었습니다. 아 예? 마마님 여기로. 아 마마님 투분이 옆에 앉고 싶어서 그러신 거면 뭐 여기 앉으셔도 돼요. 아 그럼 제가 초보님 옆에 앉겠습니다. 좋아요. 누가 싫어요? 싫어요. 안 됐다. 약간 초보님이 약간 다 피하고 싶은 이미지인가요? 오늘 네. 오늘 초보님 행복하게 해드려야지. 어 뭐야? 와 고기다. 어? 돼지고기? 아 또 삼겹살 구워왔네. 감사합니다. 먹을 거 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랬는데. 김맨님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고기를 줘요. 네. 네, 호감의 표시죠. 네, 주머니에 맞아. 고기를 들고 다녀요. 네 아버님은 안 주면 살아있네. 개꿀. 난 소고기 개꿀. 내가 도라에몽이야? 부럽다. 부럽다. 나도 소고기 먹고 싶은데. 소고기 먹을 줄 아나? 나도 소고기 먹을 줄 아나? 회식. 아 남매님 다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소 사주는 남자입니다. 잠깐만 남자의 커트라인은 돼지고기까지인데 소고기를 준다고? 안녕하세요. 돈 많아서 좋겠다. 여러분들 소고기 사주는 남자 믿으면 안 됩니다. 우리 마마님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까지 사줄 수 있어요? 뭐까지 사줄 수 있냐고요? 예. 어? 사준다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? 뭘 사줘요? 저는 소고기 못 사줘도 그러면 뭐 사줄 수 있어요? 저는 소고기 못 사줘도 애처럼 이래서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! 벽지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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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야? 벽지에다 갈비 붙여놓을 거야? 갈비 사진? 근데 그냥 벽지 도배하러 가면 안 되나요? 저는 맥날 빅맥까지는 가능하거든요. 아, 빅맥까지는 가능해. 사주네. 반품으로. 근데 반절 나눠 먹어야 돼요 저랑. 저는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요. 아 저도 잘 먹을 수 있어요. 소고기 잘 먹으면 네. 저도요. 소고기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안 사주니까 못 먹는 거죠. 잘 먹겠습니다. 잘 감사합니다 머싸님. 머싸가 또 사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 진짜요? 퍼주는 남자라. 아, 근데 제가 사줄 순 있는데 계산을 안 할 수 있거든요. 사주는 것만 하는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. 시키기만 하잖아. 그 저희끼리 회식하면 가장 먼저 가거든요 집에. 맞아요. 아. 어 들어오셨다. 아 두 분이 마크 초보시네. 오늘은 아 그래도 오늘은 무슨 이상한 걸 달고 오셨는데? 네, 두 분이 항상 엉덩이가 오픈 마인드네. 어, 좀 가렸으면 좋겠다. 어 여기 내 얼굴 있어, 아버님. 뒤돌아봐요. 어 여기 멋스 얼굴 있는데? 이 노렸네. 야 뭐야? 성희롱이에요?
야 왜 머스 얼굴을 여기다 넣어놨어? 이거 성형수 아니냐 성형수? 너 큰일 났다 오늘. 너 오늘 놀이공부하다 머싸야. 머싸님 닮은 김에 뽀뽀를 할래요 그러면? 성형수는 뭔데? 투보님 근데 눈이 좀 아래쪽에 있으시네요? 예? 어? 눈이 어디 있어요? 눈 아래요? 아 눈이 좀 아래 계시긴 하네. 혹시 두분이 아니야? 가지지 마세요. 두분이 그 눈에서 빔 나가나요 빔? 개소리야. 제가 듣기로는 투부님을 같이 하면 뭐 노란 딱지가 떼인다. 아, 조심해라 이런 게 약간 원래 선정적인 방송 많이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아니요 아고요? 저 완전 유튜브 아고요? 취향 저격이에요? 아니요 아니요? 유튜브 친구 친구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? 저 취향적인 방송이에요. 어린이 교육 방송이? 아, 이번 EBS 청소년 드라마잖아요 유튜브가. 오늘은 그래도 수위를 좀 맞춰 주실 거예요. 예. 네. 아, 간당간당한 수위 좋아합니다. 간당간당한 거. 네. 아, 못 맞추면은 바로 그냥 저 이제 나가리 되는 거니까 네. 트위치에서. 아니, 간당간당. 어렵구만. 네, 다들 영상 수위가 어떻게 되시나요? 뭐 이제 뭐 마마님은? 저는 전체 연령가입니다. 아 전체 연령가? 그럼 선정적인 말은 해본 적 없다. 아니요 그렇죠. 욕설도 하지 않는다. 마마님 마마님 똥구멍 얘기 자주 하시던데.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. 먼 구멍이요? 여러분은 여러분의 똥구멍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? 지난 1년간 자신의 하대받는 부위에게 사랑을 주셨나요? 아지님은 좀 어떤 수위의 방송을 하고 계세요? 저는 욕은 하지만 순한 맛입니다. 아 욕은 하지만 순한 맛이다. 욕은 하지만 순한 맛입니다. 욕은 하지만 순한 맛이다. 욕은 하지만 순한 맛. 하지만 음주운전.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. 저거 내 머릿속에 있었는데 들이치지 않았던 건데.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? 순한 욕? 야 이 개자. 여러분의 똥구멍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? 자 꼬피님은 어떤 수위로 방송하세요? 다 포함해서 아무거나 올려요. 아 아무거나. 매운맛도 가능? 약간 진짜 전체 이용가인가 진짜? 전체 이용가. 어.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저희들 중에 가장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혹시 학교 다닐 때 석탄 떼셨나요? 맞아? 꽃비님 누룽지 사탕 아니,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. 뭐 석탄을 떼. 라떼는 말이야. 혹시 국밥 먹고 이쑤시개 쓰는 거 애용하시나요? 이쑤시개 나도 쓰는데. 야 근데 우린 인사 안 시켜주냐? 핑맨은 어떤 연령대? 아 저는 애새끼 아 그 어린이들 교육방송 하고 있습니다. 애새끼들 교육방송 하고 있다고요? 어지러워요. 애새끼로 그리고 늑대에서 가장 거대함을 맡고 있어요. 에이 거대하죠? 리타님은 어떤 연령대 하고 계세요? 네 5세 이용가로 배변훈련부터 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. 저요? 저 아직 꺼워줌을 못 가려요 이 새끼가. 자 리타님도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배변훈련은 언제 보여주시나요? 아 그만해! 배변훈련은 똥개도 그만해 이 새끼들아! 여러분의 똥구멍을 얼마나 사랑하세요. 아니 투보님이 초면에 욕하시는데요? 어? 왜? 예? 맞아요. 얼굴 헬멧이 뒤집으면 욕인데? 생긴 게 이런 거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생긴 거. 욕인데? 제가 악어님을 14년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. 아 안돼요 안돼요 그때 그 시절. 14년도 우리 방송 봤어? 아니 근데 내가 13년도에 방송할 때 투보님도 방송하고 있던 거 내가 봤는데? 아 진짜요? 맞아. 네. 그랬나? 또는 약간 어둠의 잼민이 아니었어? 어둠의 잼민이? 처음 봐요 내가 하고 계신? 그때 우리 초반에 그때 저도 잘 안 나왔을 때라 7년 전이네. 정확히 왕따 당하고 있을 시기인데. 어? 혹시 네? 자는 척하면서 이야기 엇들었나요? 그거 이제 그거 집에 들어가서 뭐야 이제 막 이제 꿈꾸기 전에 자기 전에 생각하면서 실제로 꿈꾸고 나도 나중에 써먹어야지. 어? 야 귀엽게 하지 말라고 봤어요. 바닥에 내등 그러니까 쓰고 그랬는데